안녕하세요. 베이시스트 겸 작편곡을 하고 있는 김상욱입니다. 얼마 전까지 가수 이승환 밴드에서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었고요. 지금은 MBC 복면가왕에서 하우스 밴드, 그리고 또 밴드 위고에서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, 그 외에도 K-POP 장르에서 다양한 베이스 레코딩과 라이브 세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처음 안틀로프 제품을 경험하게 된 건 베이스 세션을 자주 하러 가는 레코딩 스튜디오가 있는데, 거기서 오리온 32 HD 젠 시너지 코어 제품을 사용해 봤어요. 너무너무 느낌이 좋고 음악이 좋게 들려서, 깊게 들려서 기어라운지에 가서 바로 오리온 스튜디오 REV 201C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. 안틀로프 제품의 AD-DA 컨버터와 DA 모니터 컨버터의 진짜 어마어마한 다이나믹 레인지는 최고의 사운드와 이상적인 홈 모니터링 환경을 갖출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. 이번에 안틀로프사의 엔도저가 되면서 젠투어 시너지 코어라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. 레이턴시를 느낄 수 없었던 AFX는 정말 최고로 매력적이었어요. 매우 넓은 음역대를 포용해주는 빈티지 EQ와 단단한 FAT H6 컴프레서는 거의 모든 장르의 음악에서 베이스 세션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컴프와 EQ를 만져준 뒤 마지막에 베이스 튜브 캐비넷을 걸어주면 정말 깔끔하고 따뜻한 베이스 톤을 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 다른 EQ인 클리어 Q EQ의 정확한 Q 값으로 원하는 톤을 더욱더 섬세하게 표현을 하게 됐고, 또 다른 쪽으로는 각 악기의 특징적인 노이즈들을 잡아줄 때도 되게 편리하더라고요. 안틀로프 젠투어 시너지 코어의 매력은 홈 레코딩에서만 그치지 않고 각종 라이브 환경이나 스튜디오 세션에서도 너무너무 만족할 만한 소리를 내주고 있어요.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소스를 투명하게 표현해줄 수 있는 AD-DA 컨버터와 DA 모니터 컨버터의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, 그리고 AFX는 정말 최고입니다. 많은 뮤지션 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